네, 전멸 있거든요. 전멸 있거든요.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왔어요. 야! 약간 오버, 약간 오버. 잡히면 오바, 안 잡히면 대박. 예, 약간 오버. 약간 오버. 오버. 아, 사이언이 오버 쳐가지고. 드리얼. 아, 이거. 고래카데스. 아, 이거는 난 나미가 와드가 있네요. 아, 이분이 오면 이거 자르만 못 도와주고. 아, 다 죽어요. 아, 개인 짱짱맨. 누가 오버 쳤냐고 저는 말 안 할래요. 트리플 킬. 말 안 할래요, 저는. 베인 11킬. 1분만 조용히 있을게요. 베인 11킬. 사이언이 전멸 쓰고 블리츠 잡은 거는 원래 좋은 판단인데 이블린이 있으면 전멸을 아껴 써야 될 것 같아. 있었으니까. 옆에. 자, 베인 21킬. 탑이 희망입니다. 아, 탑이 희망 정도가 아니라 뭐 리더인데요, 리더. 6킬 형대지예요. 리더예요. 이쪽은 자르반과 니달리가 컸고 네. 이쪽은 베인이 11킬 모란검에 신발 다 나왔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니달리가 CS 좋고 킬도 많은데 템이 저밖에 안 났지 했는데 신지의 템 보세요.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그냥 녹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미드 CS 둘 다 보세요. 근데 이와중에 사이언이 더 좋아요. 네. 이러면 로밍 위주로 한 거예요. 브리. 아, 이건 카사딘 이블리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망? 못 도망가요. 네. 아, 점점 무리하네요. 와드를 좀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번 경기 베인 20킬 한번 예상해 봅니다. 어? 어, 베인 안 빼는 거 보세요. 베인 안 빼는 거 보세요. 내가 진리가 없다. 와, 웬일이야 이거? 뭐야? 잡히죠 근데. 이건 오버했어. 아, 진짜 오버한다. 이즈리얼이 그러면 추가 골드 얼마나 모은 거야? 가사제 오니까 안 뺀 거였어요! 이러면. 아, 봇 완전 정리되죠. 아, 방금 병준이 이렇게. 어, 잡고 죽었어요. 그래도 잡고 죽었어요. 잡고 야, 이즈리얼 그래도 잡고 죽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카사딘 많아. 약간 부족해서. 근데 이러면 카사딘도 풀리거든요. 많이 풀렸죠. 카사딘 6킬 먹었어요. 네. 와, 이거 근데 진짜 라인전이 거의 없고. 시간이 13분인데 40킬 나왔어요. 지금 40킬 분당 3킬씩 나왔네요. 분당 3킬. 아 진짜 보세요. 초반 2분은 원래 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해보면 분당 14킬 나오고. 어, 이거 뭐 분당 4킬. 20초당 1킬? 그렇죠. 한 15초에 1킬. 네, 그 정도 나온 거예요. 집에서 뛰어오는 시간까지 가만히 봤을 거의 이거는 태그 태그 수준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 킬. 아, 리그 오브 그러니까, 레전드 태그 토너먼트. 지금 야구 경기에서 배구 스코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경기 드래곤, 끝날 때 드래곤. 자, 나이로비다. 니달리 내려와요. 어, 이거 그래 걸리면 죽는다. 아, 핑 아쉬우려고. 아, 그래도 서로. 사이언. 뽀! 잘했어요. 사이언 대박. 베인 베인 잡혔고요. 베인 잡히면 끝났죠. 아, 사이언이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예. 네, 베인 잡히면 없어요. 퐁 제대로 박아놓고 응시 던져놓고 어글 다 끌었어요. 전멸시켰어요. 베인 잡힌게 컸고 사이언 사이언이 거기서 데미지를 다 골고루 주고 뒤쪽으로 빠진 것, 너무 끌고 빠진 것이 주요했네요. 사이온이 상대방의 그 스킬들 중에 가장 주력 스킬들 있잖아요. 그랩, 그리고 풀링 이런 거 다 자기가 받았어요. 그렇죠. 다 자기가 받고 정중앙에서 포옹 터뜨리고 가장 중요한 챔프에게 응시 맞추고 죽었어요. 이거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은 카사딘 혼자 맞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누가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기 4명 맞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누가 뒤집어가지고 4명 맞았어요. 사이온은 그 뒤집히는 방향까지 계산한 거예요. 5시 30분 방향.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예. 누가 뒤집어가지고. 아니, 5시 30분 방향을 뒤집힌 거가 계산한 거예요. 아, 뭐 아쉽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여기서 무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사이온도. 계속 무리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블린이라서. 피 맞았어요. 이블린이라서. 하도 이블린한테 당하니까 핑하 3개 다 핑하 났어요. 핑하 양쪽으로. 핑하 1열로 깔려있습니다. 네. 좋아요. 뻥. 치고 빠지고. 이거 와드 지우러 가죠?
왜 사이언이 도끼를 안 켜고 파밍하냐면 그 도끼가 내 이스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 찍었어요. 네, 이스킬 안 찍어요. 안 찍어서 안 킨 거예요. 궁도 안 찍어요. 10렙 때까지 Q 5스킬, E 5스킬 찍는 겁니다. 네. 2선마루. 5에 5. 로미가 따는 거 발견했죠? 걸렸어요. 이거 역으로 다 죽어요. 이거 퍼플이 이기죠? 베인이 있네? 여기 베인이 왜 있지? 베인이면 달라지. 베인이 있을 때. 니달리 보고 이제 바텀 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어떻게 우리가 버틴다. 어쩔 수 네. 없어, 이제는. 근데 아니. 니달리가. 자, 잘만 판다. 대결표 좋았다. 잘만 판다. 기가 막혔고요. 얘 죽인다. 자, 포옥가 결이다! 다 죽어요! 따라가면서 응치! 따라가면서 응치! 다 끝났어, 끝났어! 응치! 왜 잡아요? 끝났어요! 뽕! 더블 킬! 더블 킬! 정글! 헤이! 드리아이어! 코너라! 코너라 킬! 그러면서 이즈리얼이 맞던 2차. 이것도 사이온이 만들었죠. 왜냐면 그러니까 자르반이 만들기 할 때 동참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타단이 오는 거 보고 미드 포탄 밀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죠. 이것도 안 나왔죠. 베인을 잡은 게 주요했어요. 아. 거기가 그때가 컸어요. 베인을 잡으면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인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인이 CS가 50기인데 12기거든요. 약간 지금 거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신감이 그냥 막 앞으로 굴러요 그냥. 너무 약간 네. 이게 왜냐면 이게 12킬 그냥 12킬과 다른 게 뭐냐면 잡던 아이를 또 죽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품이 있는 12킬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17분인데 CS가 50개라는 얘기는 분당 CS가 계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까지 말하시면 아 이거 뭐 분당 CS가 5개는 되나요? 이제 네. 죽었네요. 어? 죽었어요. 어? 이러면? 넘어오면? 넘어오면 사이언이 응시 맞추고 뻥! 뻥! 안 돼요!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거. 베인 13킬! 아, 괜찮아요. 베인 다 쓸어 담는 그림인데, 이거? 아, 괜찮아요. 니달 탱키에요! 자르반 들어오는 바다, 예술이에요! 가산이 넘어왔고요! 가산 넘어왔고요! 잘했어요! 반영아! 잘하는구나, 니가! 드디어! 자이너론에서 빛을 떠올리고! 와! 정말, 아까부터 계속 웃긴 게 뭐냐면, 베인이 13킬인데, 딜이 안 나와요. 별로 안 세요. 아 근데 13개 치고 아이템이 그렇게 잘 나온 거야. 네. 아 이쯤 되면 막 3대 때리고 구르면 때리면 막 죽는데 안 죽어 애들이. 니달리가 피가 10분의 1도 안 달아요. 막 한 대 맞는데. 근데 3킬만 더 하면 10킬이네요. 괜찮아요. 20 대 때도 상관없어요. 10킬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 사이 계산했는데 베인이 분당 CS가 3개예요. 20초 연기 싸움만 한 거예요. 10초 연기. 네, 그거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네. 뭐 킬과 관련 생각 없이.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는. 네. 한 시간 게임 하면은 그만하세요. 180개. 그만해요. 180개. 그만하세요. 죽음 불꽃 소나기입니다. 네. 뻥. 사이언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킬이 더 많아요. CS보다. 이거 도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블리치를 노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죽었고요. 정조준으로 CS 먹고 네. 전사. 뻥? 뻥하러 갑니까? 자. 베인 한번 뻥해 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 물리면 그냥 직사예요. 봤나? 지금 있어요. 봤어, 알고 있는데. 있어요. 아 이거 직사요. 와 정화. 와 모란강까지. 이게 지금 대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죽어요. 네, 근데 정화 쓰게 맞는 거예요. 정화 없으면 이제 다음 쿨에 죽는 거예요. 일반 스킬로 정화 쓰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뭐한 이템이 그건데. 뻥. 자르반. 자르반 아까부터 기가 막히거든요. 자 사이언 응치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사이언 빨리 결정해. 베인 그냥 직사야 직사. 베인 뻥. 우와 뻥. 뻥 전사. 니달리 12킬 0대 7어시. 니달리가 지금 캐리하고 있습니다. 12킬 0대 7어시. 아 근데 니달리는 네 이것도 약간 거품인 게 왜냐면 신지트가 7레스거든요. 그래도 니달리가 CS도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인보다 베인의 성장보다 니달리 성장이 더 무섭고 카사딘보다 사이언이 훨씬 무서워요 지금. 예 약간 웃긴 게 니달리가 CS가 많은 게 아닌데 베인 3배예요. 아 근데 잡혔네요. 네 뭐 그 정도는 뭐 이제 드디어 첫 킬 나온 거죠. 네. 집에 가면 뭐 나오나요 템? 근데 보이지 않게 뭐가 문제냐면 네. 자르반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르반이 뭘 잘하냐면 막 이니시에이팅 이런 거 잘한다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 말고 돌아서는 게 예술이 아까부터. 그리고 바텀도 잘 기억해 보시면 계속 네. 풀어줬어요. 맞네. 안 풀어줄 때 꼭 킬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봤을 때는 이블린과 자르반이 전 라인을 풀어줬어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르반은 그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블린은 서서히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60킬이거든요. 20분에. 안 웃겨요. 분당 3킬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 나오는 시간, 뛰어오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거의 바투터치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다섯, 열 명이 네. 모두 살아있는 시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꼭 죽어있어. 다섯 명이 개주하듯이 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열 명이 다 살아있는 게 초반 2분 말고 없어요. 아... 계속 죽어있어 누군가는. 아니, 초반 2분 때도 싸이온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싸이온은 또 싸울 죽어. 것 같아. 또 싸움 네. 날 것 같아. 잠시만요. 또 싸움 날 것 같아. 네. 어 너무 공격적이에요 왕팀이. 블리츠 안 보여. 근데 안 보여. 아 보이나? 안 보여. 네,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감으로 가야 돼 지금. 감으로 가야 돼. 어 갑니다. 또 가요. 또 싸워. 아 근데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5대 3인데 싸워. 근데 웃긴 게 이블린이 방금 물었잖아요. 안 물렸는데 갑자기 싸워요. 그러니까 물렸으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게 있는데 와! 근데 승겨 이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게임이? 파랑이 지거든. 그다 니달리 옵니다. 니달리 와요. 큐! 베인이 맞아줄 건가요 대신? 전거 좋았죠? 네. 이쪽으로 던지나? 어 이거 던지나? 이쪽으로 던지면 예술. 말도 안 돼. 봤어요! 근데 베인만 봐. 베인만 봐. 와 얼근! 내 베인은 내가 니달리한테 진리가 없네? 네. 하고 죽고 나서 탭키로 맞더니 10회 니달리가 13킬로 아까부터 그랬어요. 아까부터 저기 용 밑에서도 베인이 분명히 막 구르고 때리고 선구치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니달리가 그냥 이겨요. 문제가 뭐냐면 베인은 10데스에 CS가 78개인데 이쪽은 CS가 178개예요. 100개가 더 많아요. 100개가 많고 데스가 1데스밖에 없어요. 아 니달리 빼질 않아요. 가다대한테 불콘 맞았는데 빼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66킬 났습니다. 22분에 네. 아직도 분당 킬수가 3킬. 잘하면 또 쓰고 잘하면 플레이어 10명이 오늘 미션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10킬씩 그럴 수 있어요. 서포트들만 힘내면 돼요. 파이팅.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블리치 파이팅. 그럴 수 있어요. 어 뭐하냐 혼자. 아 아니 장인님이었네. 네. 아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아니, 있어요. 아니 장인님 왜 그러세요. 낚았어요. 박사 아... 그런데 이거 다 잡죠. 이따 니다리 잡고요. 저 잡고. 이거 아닌데. 잘 뛰었어요. 와 이블린 쉴드. 잡고. 난리야 이게 뭔. 근데 그래 실패 정말. 아니 지금 정말. 보세요. 방금도 봤죠. 베인이 14킬 먹은 베인 딜이 아니에요. 옵저버 안 한다. 자도 옵저버로 하자. 아 어째 킬은 잘 잡아요. 자도 옵저버 기가 막혀요 킬은. 야 걔 진짜 도구 싸움 도구 파이팅 진짜 이게 진짜 도구 파이팅이지. 여러분들 희망 가지세요. 브론즈 실버 여러분들 희망 가지세요. 다이아드 다를 거. 와! 오 자르반 EQ 타이밍에. 와! 이게 무슨 농락이야 자르반. 70킬 넘어갔습니다. 자 정말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지금 엄청난 난리 피었잖아요. 네. 베인 CS가 그대로예요. 싸움만 해. 에에에 싸움만 해. 여러분 다이아 1의 싸움 보고 계시고요. 아 다이아 1 4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100명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자 프로게이머 2명 껴있습니다. 네. MVP 팀에 한 명 껴있고요. KT에 썸데이 껴있어요. 그냥 순수 2회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드는 10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블리츠 베인 KDA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블린 신지드 보세요. 카사딘 시간은 24분인데 템은 한 40분 템 나와있어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혹시 막 일부러 스톰 에로 선수 있죠. 네. 그렇죠. 일부러 던지는 네. 거 말고 30분 때쯤에 100킬이 나온 적 있나요? 네? 중계 중이나 이럴 때 혹시 30분쯤에 100킬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없었던 거 같아요. 없죠. 네. 이런 수준에서 와 이거 경이로운 경기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명경기예요. 명경기예요. 갑니다. 미드 가요. 아 드디어 한타. 그래. 와! 선고. 니달리 탱키에요. 니달리 탱키에요. 와! 자르반 대박! 니달리 자르반의 대격변! 사이언 밖에서 대격변 좀 풀어줘. 어? 베인 프리드. 어? 베인 프리드. 어? 베인 프리드. 베인 프리드. 어, 창 맞췄어요. 창 맞췄어요. 중요하죠? 예? 니달리가 그냥 뒤에서. 나미가? 나미 있는 사이언. 전멸! 와! 문제는 니달리가 살았어요. 집 갑니다. 아직도 살아있나요? 아, 이건 잡히네요. 기묘한 한타. 여기
오, 공속파. 오, 잘한다. 박수 한번 칠까요? 벤 CS 100개 돌파. 어어 이블린 어... 이블린 있어요 심지어 자꾸 만화 없어요 나... 만화 없어요 예! 와 그럼 나는 병력 네, 자르반 가치 넘는 거지 어 니달이 창맞추면서 멀리서 가치 넘는 거지 힐크로 와 힐크로 와 힐크로 와요 힐크로 왔어요 와 창맞추고 창맞췄어 니달이 자르반 자르반 아이템 사야지 15 어 자르반 넘어오면 자르반 넘어오면 안 넘어가는 게 낫겠다야 안 넘어가서 거기 아니다 야 거기 사지다 거기 사지 집 가야지 그냥 거기 사지자 SAGE 네. 사지 그렇죠 사지 3 다음에 사지 어? 사지 선다요 아, 아 사지 선다 병 넘고 자 솔라리가 이 집에 왔어요 어 이 집에 왔어요 슬로우 아 이게 뭔 경기야 잡았어요 그만 싸워라! 아 전투민족 진짜 누가 잠깐 전투민족. 웃고 떠드는 2분 사이에 또 10킬이 또 10킬이 창조됐어요 야 이건 창조의 아침 수지 창조의 아침 81킬이에요 또 싸운다 아 아까 뭐 배구 얘기했잖아요 농구였어 이건 배구 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어? 또 싸워요! 제일... 신지도 어! 야! 이전이동 클라스 썸데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앞에다가 신비한 사진 쏜 건데 쏜 건데 신비한 아 잠깐 나 웃고 잠깐만 웃고 갈래 야 아줌마 웃고 아 쉬었다 가죠 아 너무 웃겨가지고 신비한 사살이 부채꼴인가요? 일직선인가요? 내가 보기엔 네. 어차피 난 죽으니까 네.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내가 대신 받아줄게 아 총알 바지 명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안 볼 수가 없네요 여기서 헤이 쓰고 아니 그게 진짜 맞추기도 힘든 게 이 장면이죠? 네 이지렬의 그 신비한 화살은 일직선 기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비전 이동 딜로 죽은 거예요 비전 이동 치면서 죽인 거예요 그냥 비전 딜로 근데 그 다음이요? 자 여기죠? 앞으로 자 느리게 여기 이게 봐요? 예. 분명 오른손이다 아 신비한 아 이게 그거 이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 잠깐만 제 말 좀 예, 들어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싸움은 계속 되고 있고 이게 블루팀의 약점이에요 그렇죠 오 이게 퍼펙트팀이었으면 지금 이지리얼이 오른손을 쐈거든요 신비한 화살을 어 트래픽 어 다 죽죠 와 수준 파랑이즈 13킬 다 따라잡았어요 아 근데 아, 상대 18킬이네요 아 그 사이에 지금 86킬 됐어 86킬이면 아까 그냥 던진 말로 100, 30분에 100킬 얘기했는데 진짜 될 수 있어 100킬 나와요 이거 100킬 나와요 100킬을 좀 어려 100킬은 어려운데 아 잠깐만 장인어른이죠 네. 잠깐만 사이언 아 사이언 여기 있네요 사이언 더 웃긴 건 지금 양팀 딜러만 봤을 때도 다 10킬 넘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언만 8킬이에요 근데 이쪽도 카나딘 신지도 못 갔어요 네. 서로 매자이 갔어요 카나딘 매자이 갔어요 갈만하죠 7스택 어 이거 또 어디서 죽었어 자꾸 싸움나 베인은 왜 죽냐 어? 야 그래피하고 이거 죽었어요 네. 그냥 맞아도 살 파랑이즈라서 죽었어요 네. 야 와 수준 썸데이 프로게이머 나오네 아 썸데이 클라스 막 나온다 진짜 잘 흐른다 간지가 지금 베인 이거 베인 하고 1대라면 이겨요 내셔 뭐야 셋이 먹었어? 언제 먹었어? 셋이 먹고 있었네 썸데이가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초반 초중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르반이 진짜 잘해줬어요 자르반 어찌 보세요 64어시 26어시에요 64어시 나 26어시 네. 그러니까 자르반이랑 이블린이 똑같이 잘했어요 처음엔 그럼요 근데 자르반이랑 이블린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게임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다미가 34어시야 시간이 28분인데 34어시가 이게 말이 다 돼? 분당 어시가 1이 넘어요 아 지금 그 시간 안 보고 저 보면은 킬댄의 시간 안 보고 그냥 위에 킬댄만 보면은 120분 게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론 버프도 있고 예. 네. 3억지기 밀렸어도 막으면 이기는 그림 이런 그림 아세요? 되게 치열한 거 같죠? 네. 글로벌즈가 2만 고대 차이를 날라 그래요 비등비등 하지 않아요 아 진짜 장인팀 100% 유리해요 글로벌즈 막 2만 고대 차이나 거의 19,000 차이나 19,000 아... 19,000 차이가 나는데 한타가 비등비등해 진짜 알 수 없다 이 19,000 차이 납니다 근데 한타가 재밌어요 네. 아직 몰라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 팀도 우리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인 잘 껐으니까 이거 진짜 몰라요 이블린 카나딘 베인 신지드예요 이거 억제기 밀리죠 어 그러네요 킬 대시 대칭이네요 네 데카코마니 어
땡겼어요! 땡겼어요, 사기 존야! 어그로 제대로 끌고 전면! 와, 다 뛰었어요! 대격병! 시 타이밍 기가 막히고! 뜨거 빠지기! 아, 포옹실드 뚫렸어! 포옹실드 까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랑이즈가 있으니까. 우와, 썸데이! 버드라킬! 이거! 정조준! 없죠? 우와, 썸데이! 펜타! 펜타! 썸데이 펜타킬! 썸데이 펜타킬! 펜타킬 나왔습니다. 20킬 190몇킬? 94킬 기억나세요? 이 게임이 베인이 막 보세요 10몇킬 하던 게임이에요. 이지가 숨모시던 게임. 맞네. 근데 20킬 했어요. 이지 풀템인데 어쩔 거야 이거. 이지 풀템이에요. 지금 한 돈 17,000원 있지 않나요? 2,700 뭐 살 것도 없어요? 번 돈만 16,000. 네. 경기 어? 자꾸 나왔어요. 어? 뭐 100킬 채울 생각인가? 어? 경기 끝나네요. 자, 30 네. 경기. 한번 볼까요? 30분 썰엔 95킬 나왔어요. 네. 95킬. 100킬 조금 못 미치는데 만족스러운 킬수네요. 장담하는데 네. 칼바람도 이렇게 안 나와요. 칼바람 고수도 있잖아요. 나는 칼바람 부심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베인이 초반에 정말 선전했는데 약간 자르만 잘 풀어줬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원래 그렇게 키를 많이 주워먹은 베인은 그렇게 나대도 되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딜이 계속 안 나온 거야. 명경기였습니다. 네, 명경기. 정말 명경기였고 브론즈 실버 분들도 파이팅 하면은 충분히 여기 올라와서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시는 뭐 아, 남이 39어시가 30분에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1분당 거의 뭐 1.2 그 정도 어시를 먹은 거죠. 와. 아, 막 치열한 경기. 한 뭐 눈 돌아갈 틈이 없는. 정말 깨알 같은 건 사이온이 미션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20킬 하고 막 사이온 8킬 했어. 죽이네 사네 막 하고 있었는데 미션 실패. 사이온 8킬. 10킬만 하면 되는데. 네.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이 경기 함께 해봤고요. 하지만 사이언 초반에 좋았어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사이언이 사실 활약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게 싸움이 너무 많이 나 보니까 뭐 이즈리얼, 베인, 아유. 자르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명함은 내비기가 어려워요. 그 수준에 그렇죠. 챔피언들에게 복귀를 네. 넣는 챔피언들에게.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3경기 장인어른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3경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